기억나시니? 부사구이 뭐죠? 부사구는? 접속사죠. 부사구 어떻게 대략만 얘기하면, 네, 다 알겠지만, 혹시 모르신 분을 위해서 대략만 얘기하면,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 주어동사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접속사 없애고, 주어 같으면 주어 없애고, 동사를 뭘 바꾸는 거야? ing로 바꾸는 거지. 근데, 앞에는 접속사를 써줄 때도 있죠. 뭐 하기 위해서? 간주하게 써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접속사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앞에는 주어랑 뒤에는 주어가 다르면 앞에는 주어 어떻게 해주니? 그냥 써주지. 그걸 뭐라고 해?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주기도 하죠. 그리고 바꿔놓고 또 봤더니 빙이야. 빙을 어떻게 하지? 생략하죠. pp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pp랑 형사 남는 거지? 이런 패턴도 있죠. 그리고 앞에 있는 주어가 뒤에 있는 시보다 과거야. 그럼 ing로 안 바꿔, 뭐로 바꿔? heavy people로 바꾸지. 그렇죠? 완료형 분사문이라고 하죠. 이해되지? 요것만 설명하면 되지. 13번만. 다시 한번 해볼게. 다시. 기본적으로 중학교 과정을 익힌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 거고 아니면 모를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일단 사실 이게 뭐라고요? 의미를 강조할 때 써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앞에 있는 주랑 뒤에 있는 주와 다를 때 앞에 있는 주를 써주는 거지. 그 이거는 빙의 생각해서 뭐로 시작되는 거야? pp나 형사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는 거지.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시제보다 뒤에 있는 시제가 더 과거라면 ing가 아니라 뭐로 바꾸는 거야? 과거 형태는 heavy p 로 바꾸는 거지. 아까 준동사는 다 뭐가 한다고 했어? 시제가 한다고 했지. 투명사의 과거형은 to app라고 했고 동명사의 과거형 heavy pp라고 했지. 분사의 과거형도 뭐야? heavy pp지. 같은 내용이야. 그치? 요거 설명 되지? 네, 이렇게 봐봐. 요 문장을 내가 좀 좋아하는 문장에서 이걸 하면, 네, 뭐 하면서, while 뭐 하면서, her hair, 그녀의 머리카락이 is flying, 날리면서, 아주 in the wind, 바람에 날리면서, she, 그녀가, 워스라고 해야 되구나. 워스, 네, 날리면서 she ran up to me. 날이 달려왔다. 이 문장이 난 이상이 좋더라고. 그녀가 막 날 때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면서 그냥 날 뛰어온 그런 상황이지.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접수 없애지. 그 앞에 있는 저랑 뒤에 있는 저와 다르니 같니? 다르죠. 그녀의 머리카락이랑 그녀는 다르지. 그러면 her hair를 써야지 일단. 그치? 그리고 was를 뭐로 바꿔? being으로 바꾸지. 근데 being을 어떻게 해? 생략하지. 그 뭐만 남는 거야? flying만 남는 거죠. in the wind. 그 의미가 어떻게 돼? 바람에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면서 그녀가 나게 뛰어온 거지. 너희들도 알겠지만 with는 근데 어떤 의미가 강하죠? with는 어떤 뜻이 강하니? with 본문을 가지고 라는 뜻이 강하지. 함께. 그럼 여기다 with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이 날리는 것과 함께 나게 뛰어온 거지. 말 되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with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였던 명사 놓이고 ing나 pp 하는 거면 ing 되는 건 pp가 놓이면서 분사음이 형성되는 거죠. 이해되지?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무슨 말,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분사문의 개념 기본에 다시 봐보시고요. with, 명사, ing, 분사문이 형성된다. 그 다리를 꼬으라고 할 때 어떻게 해줘? with, legs, crossed. 이렇게 표현하죠. 다리가 꼬는 게 아니라 꼬여? 씻는 거니까. 다시. 그 접속사를 의미를 강조할 때 접속사를 쓰는 경우도 있다.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주어 다 할 때 앞에 있는 주어를 써준다. 빙을 생각하고 pp나 형사가 쓰일 때가 있다. 앞에 있는 시제와 뒤에 있는 시제도 과거할 때 heavy pp를 쓴다. 됐지?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던졌을 때 땅에 버렸을 때 훈련된 개가 점프해서 그것을 밟는 거죠. 네. 무한 상태로. 무한 상태로. 그렇게 스티프한 프론트, 아까 딱 압박포트한 그 앞다리가 함께 홀딩한 상태로. 그죠? 홀딩 투게 함께 잡은 상태로. 그죠? 그니까 두 앞다리를 이렇게 잡은 거죠. 이렇게 잡는 거지. 그죠? 뭐 할 때까지? 그 담배의 끝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뭔지 알겠지? 뭐 담배를 끄는 훈련을 시킨 개가 있나 봐. 아니? 홀딩 투게더. 자, 밑에 앞에 주어가 따로 없죠? 그럼 뭐가 주어라는 얘기야? 뒤에 있는 주어, 뒤에 있는 게 주어라는 얘기지. 뭐가? 잔군이지. 이게 주어지. 그럼 잔군이 서 있는 거니? 서 있게 되어진 거니? 서 있는 거죠. 그럼 stood가 아니라 뭐야? stand? 딩이 나와야 되는 거지. 굳이 앞에 빙 생각될 필요가 없어. 그치? 수동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야. 다시.
플랭크십은 배가 이렇게 있을 때 왜 깃발 있는 이순신이 있는 그 배를 얘기하나 봐. 깃발 있는 배. 플랭크십에서 서 있으면서 그 장군이 참여시켰는데 전체 선단을 전투에 참여시켰지. 뭐하에 수백 개의 적선과에 이순신 얘기하는 거야. 맞아? 스탠딩이죠. 만약에 문장에 PP로 시작되고 이렇게 나갔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 해서 앞에 무슨 생각된 거였어? 빙이 생각된 거였잖아. 근데 빙이 굳이 생각될 이유가 없는 거지. 스탠딩이죠. 그치? 이제 마지막.